그렇죠. 네, 마제소바 또 우리 비빔면이라고 말씀했던 그 한국식 비빔면 그거를 저희가 한번 또 만들어 볼 건데요. 지금 아까 우리 그 셰프님께서 볶아주신 니꼬미소 면장으로 보셨고 여기 고이부치 간장 그다음에 미림 이용하셨던 거 갓소부시 고등어 사바부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. 우리 간편하게 갓소부시를 이용하실 그렇죠.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마늘이 또 네, 다진 마늘이 있고 다진 마늘. 그다음에 김상어 기자매들이 그다음에 여기 부추 그다음에 파 네, 그렇게 있고요. 자 그리고 또 핵심 포인트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나루왕 네, 또 저희 제품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제품에 지금 없는 게 없어요. 지금 네, 없는 게 없어요. 다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라면면을 준비를 했어요. 40초는 있습니까? 내가 안 좋은 거라. 네, 필요분에 40초 있어요. 저 편안해요. 네, 정말 편하죠. 저희가 면을 한번 삶아봤는데요. 아직 삶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. 자, 면을 삶고 면을 지금 대접에다가 옮겼어요. 탱글탱글한 면이 준비가 됐습니다. 자, 셰프님. 자, 소스는 지금 보면 지금 마제소바가 있고 유자폰즈가 있고 네. 참깨드레싱 참깨드레싱 네.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준비됐는데요. 자,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? 요게 두 스푼 네, 한 스푼 이렇게 섞어놓고요. 그러고 1인분 정도의 마제소바 40cc 정도 이게 지금 20cc거든요. 그다음에 보시면 육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이 육수는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? 100cc 정도. 네, 100cc 정도 들어가는 거죠. 그렇고요.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한번 비벼 주시는데요. 네. 네네. 뭐 비벼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손님들 여러분께서 비벼서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셔도 네. 네, 간략하게 되니까 네. 해 주시고 또. 남쪽 다진 마늘이 남쪽 마늘이 좀 고소하고 덜맵거든요. 와, 그렇군요. 예, 맛있어 보이시고. 자, 뭐 끝이죠? 끝났어요? 네, 마제소바 간략합니다. 여러분들 재료만 다 준비되어 있으면 자 마제소바 만드는 시간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. 오래 안 걸리죠. 네, 간략했죠.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마제소바도 저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점 여러분도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비벼볼까요? 그럴까요? 네. 자, 제가 이제 마제소바 집을 좀 몇 군데 가본다고 가봤는데요. 보니까 국물이 좀 자잘하게 있어서 마지막에 네. 밥을 좀 비벼먹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비벼먹어도 맛이 좀 괜찮고 그렇죠. 네, 마늘, 다진 마늘이 있어서 다진 마늘을 하니까 엄청 또 이렇게 한 하더라고요. 아, 도착해서. 네네네. 자, 일단. 제가 한번 맛을 네. 맛있어. 네, 맛있습니까? 고소해요. 네, 고소하고. 아, 그리고 이 생마늘이. 네. 아, 그 마늘의 풍미가. 네. 쫙 올라오네요. 네, 올라오죠. 올라오면서. 네네네. 아까 우리 마제 소스 만들었던 거, 네. 유자 폰즈와. 네. 제가 유자 폰즈의 그 새콤함도 뒤끝에 살짝 올라오는 게 너무 고소하고 맛있네요. 아, 좋습니다.